진행을 맡게 된 요리 연구가 노고은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기인 청정팜의 임진아 농부라고 합니다. 오늘 블루베리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제가 앞에 보면은 차랑 청이랑 많이 다르죠. 청 같은 경우에는 가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기 쉬운데 저희 제품은 올리고당이랑 블루베리랑 같이 넣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코올 발효가 덜 일어나요. 보관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네, 쉬워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블루베리 차를 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디저트 음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블루베리 에이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알맹이가 같이 들어있죠? 오, 네, 네, 저희 살아있어요. 이 식감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네. 많이들 좋아하시죠? 드셔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오렌지, 네. 블루베리, 블루베리 올릴 거예요. 생과, 생과 맞아요. 네. 직접 재배하신? 네, 블루베리 저희 생과고요. 네, 블루베리를 이렇게 올리고요. 네. 그다음에는 탄산수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제가 봤죠. 밑에를 섞어서 잘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 애플민트가 있어서 애플민트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민트 이런 걸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우유를 살짝 데워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중약불에다가 네. 살짝만 데우는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끓고 있으니까 불을 끄고요. 제가 네. 요거 티백을 넣어보겠습니다. 끈 다음에 우려주시고 있는데요. 네. 아까 대표님께서 네네.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용인 청정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용인 청정팜은 저희가 블루베리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지금 10가지 품종을 4,000그루 농사 짓고 있고요. 10가지나 돼요? 네. 품종이 10가지라서 10가지가 네.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블루베리 나오고요. 용인의 핫플이에요. 저희 용인 체험장 하고 있습니다. 치유 농업 하고 있거든요. 체험장도 같이 하신다.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네. 잘 우려주셨는데요. 네. 색깔이 또 이렇게 이걸 한번 차갑게 식혀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맹이 살아있죠, 선생님? 와, 알맹이가 정말 알알이 살아있어요. 네. 이거 한번 섞어볼까요? 네, 한번 섞어볼까요? 색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이 점점 더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차갑게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음을 네. 몇 개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차를 활용한 두 가지 음료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식감이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 블루베리 액상차이드. 아니, 저는 사실 청을 생각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차라고 하셨잖아요. 식감이 다릅니다. 톡톡 터지면서 블루베리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달달하게 밀크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오늘 이렇게 블루베리 차를 가지고 소간단 블루베리 에이드와 그리고 밀크티를 우려서 블루베리 차, 블루베리 버블티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번 꼭 해볼 거고요. 네. 에이드는 정말 늘 먹는 거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블루베리 차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음료, 두 가지 음료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의 소반 쿠킹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